bell ringing up, jump right through. I used to. 야, 이 문명 없더라고. 사람 문 좀 좀 따라. 이 자식아. 아, 지금 맞잖아. 누나 오늘 뭐 할까요?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2년 또 없지. 돈 쓴다고 또. 아니 너무 행복해. 시간 100%야죠. 대학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 아 왜? 그 먹고 싶은 만큼 시켜도 돼? 시켜. 아니 근데 2년도 이번에 저희 잘했잖아. 맞아요. 저 살게요. 1, 2, 3차 합시다. 그럼 1차가 누구야? 1차가 누구야? 갈라드릴까요? 1차? 1차 누가 사는지? 1차 그냥 우리가 살게. 어? 아 2차 내가 살게 그럼. 1차 좀 많이 나올 텐데. 아 괜찮아. 내가 낼게. 그 직원 할인 안 한다? 어 알았어. 직원 할인 하면 내가 쏘는 거야. 직원 할인 하면 내가 쏘는 게 된다고. 할인 없이 할게. 할인 없이? 오케이. 내가 여태까지 없어서 하는 건지 나 있으면 쏘는 놈이야. 진짜해? 샴페인 이 샘부터 갖고 와. 샴페인 100만 원인데 괜찮아? 그럼 와인 드실 분? 자야! 근데 저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우수하세요. 또 와인을 때려. 아, 소리겠다. 오늘 약간 신상품격인데?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5년 동안 걔가 저러는데 돈 많이 못 벌다가 요새 이제 저희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한순간에 벼락스타가 된 건 아니야.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맞아. 중간 시절이 많았어. 활동 없었는데 80만도 벌었어. 10살에? 그래서 뒤에서 내 얘기가 많았어. 이거 얘네 버리고 어디 X가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대 실제로. 하여튼 힘든 시절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또 얼마나 좋냐. 와인도 까고 기분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 성공해서 이렇게 하고. 일단 말하려고 누가 못 먹게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오늘 분위기 좋다. 너무 맛있어. 생각도 맛있어. 그렇게 만들어? 미쳤지? 한번 구운 거래. 야 맛있지 요끼? 요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분위기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야 여기 나올 것 같아. 사람이 없어. 뭐해 재승이? 뭐 하기로 했어? 아 이거 안정을 해줬어요. 아! 생일 뭐 해줬어 재승이? 가방. 제가 사달라고 한 거 사줬어. 은지는? 감동이었어? 어, 완전 감동이었어. 어, 꽃다발은? 꽃 줬어. 오. 나도 가야겠네. 야, 근데 진짜 남자 가고 떨어진다. 너넨 뭐하냐? 아, 이번에 결혼도 있고. 야, 진짜. 성탄절이 뭐하는 날인 줄 알아? 배수님 편하신 날이야. 집에서 기도를 드려야지. 아침에 교회라도 봐, 그러면. 어? 왜? 야, 이쯤 시작하기 전에 제이랑 크리스마스 교회 갔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들어갔어. 그지? 너네 크리스마스에도 만났니? 아 누군가 당일날인 거 맞아 맞아. 옛날에 특별한 사이였지. 근데 둘이 혹시 사귀었다가 사귄 거 숨기고 지금 그냥 인생 죽을 때까지 비밀로 생각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둘이 너무 막 여행도 막.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이 둘이 시기를 잘 타서 만났어. 근데 우리 진짜 둘이 친하기도 했고 그 슈아포 같이 하고. 이동님이 한 번큼은 제일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나 궁금해. 내가 제이를? 진짜 단 한 번으로 나도 느끼는 거고 얘도 느끼는 거고. 아 그럼요? 제이는 나 약간 좋아했던 것 같긴 해. 아 근데 그런 말 하긴 했어. 우리 나중에 서로 늙어서도 어? 어? 만약에 상대가 솔로맨 결혼하자라는 얘기 했을 누가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했어. 야 너 진짜 안 했어. 전형적인 썸탈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야. 야 얼굴이 빨개지네. 내가 언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진짜로 당황했네 지금. 야 진짜. 아 얘 난 예전에 결혼하는데. 난 근데 진짜 나중에 오해 생길까봐 다 있을 때 얘기하는데 나 진짜 진심으로 둘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왜? 서로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정재열은 강재희가 다 해주니까 너무 아니 되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강원랜드 어디 모텔에 목매 그리고 강재희는 존나 흐물흐물해진 티셔츠 입고 정재열 찾아다녀서 막 강원랜드 앞에서 정재열 한번 싸우다가 도망갈 것 같아. 그리고 제인이 용자가 되면 응. 아이 와인이랑 너 축하드릴 것 같아.
진짜. 어, 2차 가자. 뭐 또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츄러스. 츄러스 시켰어. 샐러드. 마라짜파 하나 더. 어, 좋아. 요기 하나 이렇게 시켜. 샐러드도. 샐러드 있어. 자, 이창은. 레드도 하나 해줘. 아, 근데 정재열이 자꾸 못 시키게 해. 옆에서 눈치 줘. 아니, 이창은 또 있어. 2차 가자고. 2차 어디로 갈까? 2차 박자라입니다. 야, 재희야, 잘 먹었다.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왔나 한번 보자. 아, 해주세요. 아, 해주고 하니까요. 389,500원 받았습니다. 되게 사랑하는 분. 승인의 문제는. 야, 재희야, 결제해라. 근데 뭐 좋아하세요, 근데? 대망어? 대망어도 있어요. 새우튀김 이런 거 많이 시키시죠? 사이즈도 있어. 그 새우튀김. 근데 남기면 그건 너무... 새우는 안 남겨. 새우는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새우튀김 마치 독도 새우는 아니잖아. 맞지? 맞지? 아니, 갑자기 자기네. 왕새우 되게 달지. 아, 독도 새우. 새우 먹고 싶어. 아, 새우 튀김 먹고 싶었던 거야? 어, 이거 먹고 싶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독도꼬새우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아요. 독도꼬새우 드셔본 적 있어요? 어, 먹어봤는데 비싸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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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맛있는 게 중요하죠, 본인 중요한 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 내 생에 꼬새우 한번 먹어보나 했다. 무슨 얘기야? 아니 또 선물 받은 거라 쎄 거니까 그러고 싶진 않아.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네? 기성님이 선물 받았대. 했어 내가. 네. 아, 키링 비싼 거 명품. 명품 키링을 선물해 줬는데 안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교환 시간이 지났어. 흐지부지 하다가 그게 난 야골라. 제인이도 다시 줄게. 다시 줄게. 어쨌든 다시 줄게. 그거 안 주고 있냐? 그럼 약 안 오를 거 아니야. 다시 줄게. 왜 진짜 다시 줄게. 제인이한테 팔아요. 근데 진짜 좀 너무한 거 같아. 우투둥. 내 세력 진짜 이거 나는 솔직히 커. 아 진짜 이게 아니, 볼 수 없는 거 같잖아 이거를. 난 봤어. 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 같지? 근데 우리는 다 인정하는 거 하나 있어 이번에. 아 누구 없는 자리에서 거.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말이 좀 그런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냥 얘는... 알고만 있어. 근데 이제 그냥 지다가 덜 됐어 거의. 이만해.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존나 커. 나 진짜 말인 줄 알았어. 아무도 화도 안 나 있어. 화도 안 나 있는데. 왜 싫어? 화도 안 나 있는데 정재열 화난 사이즈? 그냥 화 안 나. 화난 사이즈 본 게 본 적 있냐고. 형님 봤잖아 너랑 나 둘 다. 화난 사이즈를 봤냐고. 반 둘 다 반 화나는 거 조금 화나. 뭘 반 화나? 난 화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인데. 아, 너 발기부전이야? 화가 잘 안 나는 사람. 제이한테 책임 있어. 아 뒤에 있는 작품 딱 보니까 모네 작품이네. 옛날에 나랑 좀 이상 같아. 언제? 보여줄까? 몇 년 전에? 아 맞아. 아, 나, 저 모델 전체 나랑 갔대. 아니, 진짜. 그럼 왜 싸웠잖아. 누구랑 갔지? 엄기순. 나랑 갔구나. 나랑 갔다. 어, 저 있어. 그냥 하나. 제인 팍촌 X라고. 신세기냐, 너? 나랑 안 돼. 나랑 쟤는 뭐야? 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 음식 뺏어 나와. 진태 들은 말해도 못해요. 엠마님 진짜로 말하잖아.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되는데 뭐 그 표정이 진짜로 무서워가지고 나 누군지 몰라. 그냥 뭐 하냐면 아 뭐 어때? 과거인데 그래 어때? 맞아 끝났으니까 나 뭐냐 알아. 아니 갑자기 왜 말에 걸렸나 보다. 형평성을 위해 제인이 뭐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깔래? 깔게 없어. 제인이 변호사. 그리고 그 웨딩홀에서 만난 남자가 두세 명 되지 않나? 어떻게 알아? 나 알바하다 알바. 솔직히 과거 이력이 화려해. 화려해. 야 호주 갔다 온 거에서 끝이지.
고치스테이션 무슨 일이니? 근데 제이가 그것 때문에 나랑 못해지긴 해. 호주 맛이 그대로 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진짜 선없네. 호주 맛집. 호주 어울리네. 만나고 싶지 않아. 정말 아니. 절레 절레 너. 고추에서 약간 소리 나. 소리? 이런 소리가 나. 냄새 맡아 봐. 대화해. 아예 간단한 대화까지 해. 너네 모르는 줄. 큐 큐. 나랑 대화해. 우리가 큐 큐 하고 싶대 이거. 큐. 아 개짜장이야 진짜. 큐. 너는? 그럼 우리가 끼우 이렇게 쓰고. 아 너도야? 우리들은 이제 저기 재승 같은 애 옆에 가가지고 끼우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재승이 끼우. 구석이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근데 희연 채널 잘 되는 건 진짜 우리 진짜 커. 우리가 계속 받아보자 계속. 아 근데 진짜 한 이런 영혼 없는 연예인이 잘했다. 아 진짜 존나 짜증나지 않나? 아니 왜요? 그러면, 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 안 하고 입 다물으란 얘기잖아 지금. 아니 근데 정신없는 정신없이 사는 연도 바이럴이 좀 있지. 아니 당연하지. 그럼 지금 막말로 그럼 여기서 우리 채널 없었으면 뭐 벨레가 있었니 여기에? 너는 뭐 됐니? 아, 어디 여자 얘기밖에 못하는 저기 MC 하던 애 TV로 앉혀놨더니 지가 잘난 줄 알았네. 야 운 살짝 좋아서 니가 이렇게 온 거야. 아니었으면 진짜 깜짝 빵하고 있었어 아직도. 우리 채널 여기까지 온데 진짜 1등 공신 이제 쓴 그건 맞지. 그냥 좀 전부터 뭔가 더 많이 도움이 돼. 솔직히 시트콤 나랑 이재승이 만들었잖아. 얘기 많잖아. 그거 진짜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한 거라니까. 선생님 데리고 오자고 한 것도 뭐예요? 그럼 기동이지. 기동이 그때 조금만 잘 데리고 왔으면 이걸 시도도 안 했을 텐데. 몇 명을 죽여놓고 3년만 나 동감하는 그때 연락하고 있는 내가 내가 여사친 유일한 애가 되었어. 아 이학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우리 5만 대 맞냐 너네가? 우리 너네 18만 대. 그러니까 한 50만 대 내려왔으면 나도 와이프가 달라지는 건데. 차탄마잖아 니가 집중 안 하면 얘기 들어가지고. 너는 우리 아니었으면 더 잘 됐어? 근데 현서제이가 물론 다 각자의 하자가 크긴 하지만 가다 크긴 하지만 진짜 최고의 옵션이긴 해. 지금 생각해도 지금 현서제이가 길 찾으라고 해도 찾기 힘들어 사실. 아 지금은 좀 있는데 이게 없을 때 우리를 만난 것만 얘네가 지금 형태로 누군가 만나는 거는 남의 겉모습에 홀려서 오는 이제 사람들. 우리는 안 붙어 세워서 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너무 다 잘 만난 것 같아. 진짜 그렇지. 다 운이 아주 좋은 사람. 진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딱 채워주는 느낌이 아닌가? 서로의 부족한 거를? 이게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해. 모든 경우에서 옛날에 생각 못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나는 아까 전에 느꼈는데 지금이 되게 한 2, 3년 후의 시점에서를 바라봤을 때 되게 초라한 시점인 것 같아. 내가 될 것 같아. 우리 아까 그 순순히 한 구석의 자리에서 이렇게 먹었잖아. 근데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막 크리에이터들 막 100명 모아가지고 막 파티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너무 낭만적인데? 짠할까요? 이 순간을 기억하며 이재승이랑 박현수랑 잘 될 가능성이 난 진짜 실제로 있다고 봐. 왜냐면 근데 재승도 박현수를 좋다고 했고 박현수도 이재승을 좋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봤어. Show me the ring and I'll jump right through. I used to.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